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해봅시다. 선화상인의 가르침. 첫 번째로 질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제부터 네,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결과부자로 앉아있을 때 항상 거기에 어떤 장애가 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안했던 일들이 생각지도 안했던 일이 나든지 아니면 뭐 아이들이 갑자기 뭐 할 일이 있든지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것을 업장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자주 일어나는 그런 전형적인 것입니다. 업장은 장애가 되는 것이죠.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개념을 일반적인 개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라는 것 불교에서 쓰는 용어인데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 여러분들의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장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업부라고 부르죠. 이 뜻이 무엇이냐면 업에서 오는 그런 장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인가 거기서 무엇을 하지 못하게 그런 싸우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보자면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어떤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올리려고 하죠. 들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 무게를 들어 올리는 것. 말하자면 그 무게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저항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업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항상 거기에는 저항이 있습니다. 뭔가를 밀면 거기서 밀고 밀리는 그 힘에 대한 또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어려움,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어렵게 하는 그것이 바로 업장입니다. 인과에 의해서 오는 업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누군가를 방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여러분들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아프지요. 굉장히 아픕니다. 이게 업보로 인하여 이런 업장에 온 것입니다. 과거에 다른 사람의 그 생을 가져갔다.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었다. 생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살려고 그러는데 그들이 다시 와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없게끔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특히 어떤 암이든지 그런 특별한 병 이것이 바로 업보에서 온 그런 장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누구를 해쳤기 때문에 거기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오면 당신을 다시 해치려고 하는 당신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그런 성품
우리의 이 사바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바세계에 왔을 때 이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은 우리를 업보를 받을 수 있는 업보에서 오는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몸입니다. But 반면에 여러분들이 서방 정토에 간다면 업보가 여러분들을 장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점이지요. 또 세 번째 장애는 무엇이냐면 번뇌에서 온 것입니다. 첫 번째 두 가지의 이 장애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전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업보라고 부르고 업장이라고 부르죠. 세 번째는 번뇌. 이 과거에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거기서 결과가 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가 오는 것. 그게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번뇌,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 안에서 오는 그런 장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번뇌 때문에 번뇌를 한다. 번뇌를 함으로써 포기를 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단식을 하는데 혹시 단식하는 분 있으세요? 단식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그 당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소화기관이 불만을 표합니다. 에너지가 없습니다. 굉장히 약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번뇌가 일어납니다. 나는 이 고통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이 불편함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서 포기를 합니다. 그것을 번뇌에서 오는 그런 장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번뇌가 계속하는 것을 멈추게 한다. 무엇인가 일을 하는데 그것을 장애 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우울증이 있는 분들 일어났는데 기분이 안 좋죠. 혹시 우울한 분 계세요? 적어도 두 명은 있군요. 두 명이 우울했군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고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고 사람들과 얘기하고 싶지 않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 짜증나고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고 머리며 뭐 수염을 깎기를 원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회피를 합니다.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을 회피하고 일하는 것을 회피하며 아프다고 일을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번뇌에서 오는 장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우울증도 또한 번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을 못하게 하고 당신이 뭔가를 해야 하는 그것을 멈추게 하는 그것이 바로 번뇌입니다. 이 장애가 여러분 안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그 좋지 않은 그런 생각 거기서 온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 가지의 장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절에 가는데 절에 가려고 하면은 항상 이렇게 장애가 옵니다. 뭐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된다든지 피곤하다든지 문제가 일어나든지 어머니가 전화를 하든지 여기 와라 와서 도와줘라 뭐 이렇게 어머니가 전화를 걸든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장애죠. 아주 전형적인 그런 장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장애, 인생의 장애는 그것은 정상입니다. 업장은 비슷합니다. 마치 무언가를 들어 올리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무거운 무게를 이렇게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근육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극복하면서 근육을 만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장애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누가 와서 고만하라고 주장을 한다. 특히 당신의 부인 불평을 합니다. 왜 이렇게 저는 자주 보지를 못하는가요? 주말마다 어디 가서 나를 무시하고 보지를 않고 이렇게 사찰에 갑니까? 남편이든 부인이든 누군가네. 누가 남편인지 여전지 요즘에는 모릅니다.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부인이나 남편이 같이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불평을 호소합니다. 그것이 바로 업장입니다. 분명히 이 남편이나 부인 옛날에 그들에게 중요한 그런 일을 당신이 장애했던 것입니다. 방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장애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우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죄를 열게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번뇌의 업장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분들 정신적인 이슈가 있는 분들 확실히 이런 것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번뇌가 빨리 일어납니다. 그것을 조심하세요. Alright, so in summary, those obstructions are 이런 지도가 기대한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 테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이것을 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쉬운 것, 뭐 오늘 못하면 뭐 다음에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 별로 큰 일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놓칠 것입니다. 이 기회를. 저는 선을 배우는 학생입니다. 근데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결과부지를 하는데 제가 자꾸 잠이 듭니다. 괜찮다. 이렇게 해서 결과부지를 하고 잠자는 것. 결과부지를 하고 자는 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다. 근데 죄송합니다. 여기서 다리가 이제 감각이 없게끔 하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감각이 없게 되는 거 그것은 괜찮은 겁니다. 비교해서 어떤 걸 비교하냐면 머리가 머리 안에서 졸게 되는 것과 비교해서 이거는 별로 큰 일이 아니고 결국은 이런 불편한 뭐 고통이나 이런 것을 다 느끼게 되고. 가능한 여러분들의 이제 다리가 무감각하게 되죠. 그것은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두 다리가 있다면 하나는 무감각이 된다는 것 괜찮습니다. 다른 다리를 쓸 수 있으니까요. 둘 다 다 무감각이 된다. 그러면 제가 좀 더 걱정을 하겠죠. 그렇게 감각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이 부분을 다 해결되면서 여러분들이 감각이 돌아오고 여러분들이 막 공포에 들어가지 않고 결국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번뇌에서 오는 이 장애, 어머 내 다리가 너무 아프다. 감각을 느끼지 못해.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걱정을 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스스로가 멈추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하세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뭐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경험이 있는 선 수행자들조차도 가끔가다 결과부자를 했는데 자세히 관심을 두지 않았을 때 다리가 무감각하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별로 큰일 아닙니다. 계속 앉아 계세요.
결국 이것이 다 해결되고 없어질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또 질문이 있군요. 다니엘 물어봤습니다. 다리가 무감각하게 되는 것, 그리고 여기선 헤드가 무감각이 된다고 그러는데 뭐, 무슨 뜻이냐면 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 이게 뭐 농담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면 심각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니엘 물어본 게 다른 사람.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선반에서 누가 질문이 있지 않았나요? 더 이상 없다고요?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자유롭게 물어보세요.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저희는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렇게 오해를 우리가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특히 사람들이 걱정하고 선명상을 했을 때 걱정하는 사람들의 그런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굉장히 집중적입니다. 그리고 또 정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전이 옵니다. 더 많은 도전이 오면 올수록 여러분의 진전은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네. 스님 괜찮으세요? 지금 그냥 쓰러지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지금 돌아가실 지경입니까? 살아계셨다고요? 아, 영어를 잘 아시는군요. 기분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더 강해졌습니까? 아니면 약해졌습니까? 마스터, I. Oh, sorry.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컨디션은 괜찮고요. 제가 욕심을 만약에 부린다면 마스터께서 저를 보시고 제가 9일이 끝난 다음에 지금은 물을 적게 마시지만 물을 자유롭게 마실 수 있으면 조금 더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마스터, I feel more strong and in peace. It is difficult, but I cherish this experience and I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What I really hope for at this point is maybe I'm expecting too much, but after 9 days of fasting, the things change because I can drink more water. If you could check me, and then if you think that I could continue after 9 days, please let me know. I would like to try. Is it a ninth day? 오늘 며칠이십니까? 8일 아주 좋습니다. 9일 그 단식은 목요일 하시면 끝이 납니다. So the ninth day ends on Thursday 1 p.m. 계속하세요.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단식이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스님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스님은 좀 더 성숙한 분이시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이렇게 성숙한 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스님 같은 분들. 이렇게 어려운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본인에게 좋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경험을 이렇게 보면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스님을 딱 보면서 굉장히 즐겁습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 결정하신 것. 우리를 고소하지 말고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좀 사인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즐겁습니다. 금님사. That's a 질문이 있군요. 제가 10일째입니다. 단식을 하는데. 제가 24시간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단식을 하는데 지금 24시간 잠을 못 잤습니다. 안 잤습니다. 잘 들리지 않습니다. 마이크를 입에다 가까이 대세요. 상상해 보세요. 마이크가 마치 옥수수라고 생각하고 입에 가까이 대세요.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11일째 단식을 합니다. 옥수수가 어떠냐? 지금은 11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잤습니다. 근데 저는 확 깨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아니요. 잠을 안 잤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빨리빨리 의사 선생님을 가서 봐라. 물론 정상적이 아니죠. 사람들은 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도 걱정을 할 텐데 내가 당신이라면. 내가 24시간 동안 잠을 못 잤다면 나는 걱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경우는 당신이 지금 단식을 하니 24시간 동안 단식을 24시간 잠을 자지 않았다. 그런데 어저께 한 몇 시간 자지 않았습니까? 눈을 감고 누워 있었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누웠지 않았냐? 72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한다면 내가 걱정을 할 것이다. 내일 제가 단식을 멈춰야 됩니다, 마스터. 그래. 그럼 내일 멈추면 잠자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잠자지 않는 것 괜찮은 것이다. 완전히 괜찮은 것이다. 너도 사인을 해라.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마스터, this is my fifth day of fasting. Suddenly, I felt really weak today, and I start to vomiting. Before, when I did the fasting for 9 days, I actually vomited every single day. But the worst thing of this is I feel bad for others because they have to deal with this. Others have to deal with it? 지 마음과 마음의 마음에서 버티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었나요? 무슨 시간이라고요? 오케이. She was at the Buddha hall and there were other people sitting and meditating at the same time and she was vomiting. 불당에서 오바이트 했다고요?
그게 뭐 법적으로 정당한 일입니까? Are you still vomiting? Feel like vomiting? 아직도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아니요,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 When you stop vomiting? 언제부터 토하기 시작했고 멈췄나요? 그래서 this morning around 7 a.m. I was sitting in full lotus. So after 2 hours of sitting, I start to vomit. 그러면서 이제 9시부터 내가 보자 한지 2시간 지나고 나서부터 계속 오바이트가 나왔고 하루 종일 뭐 단원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So after 9 o'clock, after the full lotus, I start to vomiting. And then I continue to vomit all day on and off. I understand others are doing chanchi. I was wondering if I should unbuckle and run out and vomit. So someone gave us trash can, so I was able to throw up into the trash can. Did you stay in the carpet? Stay in what? 카펫에다가 카펫에다가 오버헤드 하셨나요? Master, absolutely not. 아우 다행이다. I also mean that I'm very sorry. 아 미안하다 그렇게 네가 토를 해서. 근데 우리는 여기가 우리가 또 이렇게 자비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So based on previous experience, I know that I will continue to vomit, but I'm not afraid of vomiting, but I'm concerned that how about the other people sitting in the Buddha hall? Yeah, I'll be concerned too. 저도 걱정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볼 때. Okay. 네. 또 질문 있습니까? So there was no question, right? 질문이 없었군요. Somebody not sleeping, which is normal. 어떤 사람은 잠을 자지 않는다. 토하는 것은 정상이나 아니냐 그렇게 물어본 것은 아니고 그냥 말씀만 하는군요. Okay. 그렇게 물어봤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토를 하는데 이렇게 뭐 쓰레기통에 모으며 이런 걸 잡을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내가 토할 때는 다른 사람 옷에다가 그냥 토를 해버립니다. 홍 gave me the trash can. But master, 홍. But master, She her question is actually 어떻게 알고 그렇게 이렇게 입을 막고 막 그랬습니까? 막 불렀습니까?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힌트를 주셨습니다. 갑자기 헝케 사르니 명상을 하는데 왜 주미 씨를 보고 있었어요? During the lunchtime, Hong just came and gave me a trash can. But actually, she has a question. Her question is, question 일단 내 질문을 하세요.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Hong, 왜 주미를 보고 있었어요? 명상을 하는데.
현순 스님이 쓰레기통을 갖다 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순 스님은 이분이 토를 하고 있는 거 알았어요? 아, 이건 전 계속해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현순 스님 얘기해 보세요. 홍이 10시 20분에 저를 전화를 했습니다. 10시 40 공양 점심 공양 시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가 잘못됐냐고. 한 11시쯤에 한국 여자분이 지금 불당에서 지금 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쓰레기통을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을 주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she has a question. So in that situation, she's really nauseous and vomiting. Should she stay in the Buddha Hall continuously, or she should unbuckle and leave Buddha Hall? That's her question. 빨리 떠나세요. 빨리 가세요. 토하기 전에.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의 이심을 사면합니다. I'd like to repent. My selfishness. Selfishness. I'm curious. Now I'm really curious. 궁금해요 이제 정말. 그렇게 집에서 토할 것 같으면 무엇을 합니까? 당신 집에 있는 카펫에 그냥 토를 해버립니까? 아, 대답 안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예,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토할 것 같으면 그냥 일어나서 가서 토하세요. 괜찮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보산사. 제 잘못입니다. 보산사에서 단식하고 있는데 단식하기 전에 결과부자로 앉으라고 그랬는데 그때 굉장히 미식거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과부자를 풀고 그때 쓰레기통을 줬습니다. 그 법당 안에서 그랬습니다. 쓰레기통은 심벌과 같습니다.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보산사에서. 그래. 그래. 싸워라. 싸워. 얘기해봐라. 제가 결과 보좌에 대한 집착과 오래 앉아 있다는 욕심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My attachment to a full lotus and a long seat, that desire actually affected others. In negative way, I'd like to repent. I'm very sorry. Yeah. So, 그러니까 현은 스님하고 둘 다 벌을 줘야 되겠구나.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여자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특히 절에서는. 토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저를 믿으세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기분 좋지 않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카펫에다가 이제 토를 하면 그때는 문제죠. 내일 내일 백신을 할 수 있게끔 너를 죄를 주겠다. 내일 약국에 가서 백신을 맞아라. 그것이 죄이다. 여러분 자비심을 가지세요. 이 여자분을 보고 웃지 마세요. Don't translate that. 그것을 왜 번역을 하세요? 통역을 하세요. Sinan, don't you dare. 현안, 감히 그렇게 하지 말아라. For your information, for corona vaccine is available. 코비드 백신이 달마사 그 사찰에서 백신을 줍니다. 당신을 위해서 고맙다. 노경 스님 told us. 노경 스님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달마사에 가면 백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유튜브에 또 질문이군요. Is it true that it is more dangerous for your head to fall asleep during chant meditation? 선명상을 하는데 이렇게 조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까? 왜냐면 악마에게 사로잡힐까 봐요. 아닙니다. 너가 잘 때 상관이 없다. 악마가 당신을 만지든지 자거나 깨어 있거나 악마가 만지는 거는 상관이 없다. 너를 홀리는 것은 상관이 없다. 자든지 안 자든지. 어저께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토를 했습니다. 몸에서 독을 빼는 거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토를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다 머리를 다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나쁜 일이 일어난 거 선을 하면서 괜찮습니다. 멜컨 고마워요. 토를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명상을 했을 때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독을 빼내는 것입니다. 몸에서 여러분들의 이렇게 뭐 소화기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입니까? 독을 빨리 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특히 여러분 그 위에 있는 그 문제 이런 것들이 빨리 거기서 독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유튜브에서 또 할 말이 있군요. 제가 불치를 하는 그 둘째 날에 그 저녁 예배를 하면서 토하고 싶어서 밖으로 막 뛰어나가서 겨우겨우 토했습니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다 애기들 같구나. 정말 심각하게 얘기를 해봐라. 조금 토하고 걱정하냐? 제인, 이틀째 불치를 하는데 화장실에 가서 토를 했다. 이게 완전히 기억을 하고 있구나. 여기 또 주미 씨는 토하면서 울고 한국 사람들 너무 부드럽지 않아요? 약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단단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조금의 그 괴로움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약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말하겠습니다. 저도 토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얘기해도 될까요? 제가 이걸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너 나쁘구나. 너 듣고 싶다고? 어떨 때 제가 토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막 토하려고 막 이러는데 아무것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굉장히 아프죠. 뭐가 나오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토하려고 막 울렁울렁 거리는데 토를 할 수 없는 것. 그러면서 계속 속안이 울렁울렁하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토를 못한다면 계속 그냥 속이 안 좋죠.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그 독이 굉장히 나쁜 독이다. 아주 적은 소량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오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서 그 독이 있는 것을 알고 이것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너무 소량이기 때문에 그것을 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독은 제가 갖고 있던 독과는 훨씬 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있으면서 우리의 경험을 서로 나누고 제가 이렇게 별로 큰일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말하기는 좀 더럽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당신이 토하는 걸 보는 것이 좀 더럽지만 우리는 더 그것보다 안 좋은 것도 봤어요. 그 전에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번뇌를 일으키면 그냥 번뇌를 일으키게 놔주세요. 그것을 번뇌의 장애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번뇌가 일어났을 때 말하세요. 마스터가 말씀하셨습니다. 번뇌의 장애. 당신이 번뇌가 일어나서 저를 탓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번뇌의 장애입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하세요.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럽다, 번뇌를 일으킨다, 심심하다. 상관없어요. 그렇게 놔두세요. 저는 걱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함께 수용하는 것, 모두 함께 수용하는 것,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배우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하면서 서로 참고 서로 그 좋지 않은 것조차도 포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점입니다. 혼자 명상, 산에 들어가서 혼자 명상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많은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이 산에 올라가서 명상하는 것, 산속에 가서 명상하고 그리고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잃는 것이 무엇이냐면 명상의 그 훈련의 부분이 다른 사람이 없음으로 해서 당신을 번뇌를 줄 수 없는 것. 이게 디자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명상을 할 때 사람들과 같이 명상을 하죠. 시카고 이 사람이 당신을 정신을 돌게 합니다. 그거 정상적입니다. 이 여자분의 성품이 이 옆에 있는 사람을 다 정신 돌게 만듭니다. 이 여자분을 보고 시카고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냐면 여러분들의 번뇌를 감당하고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 여기 앉아서 우리는 법문을 듣는데 아이가 울고 땡깡을 부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번뇌를 일으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수행의 부분입니다. 이게 대승과 소승 그리고 다른 그 수행 방법의 다른 점입니다.
이게 바로 디자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포옹한다. 가톨릭 사람 오는 것조차도 우리가 허락했습니다. 가톨릭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해봐라. 질문이 있습니다. 데니엘이 물어봅니다. 안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토를 많이 했습니다. 엑소시즘 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을 나오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귀신에 홀려서 귀신을 쫓아내게 했을 때 목사님들이 가서 무엇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토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왜 토를 하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테마의식을 하는지, 특히 그 목사님들, 제가 엑소시즘 1을 옛날에 봤습니다. 그 영화, 여자애가 린다 블레어리였나? 린다 블레어리 여자였는데 이렇게 악마 같은 얼굴을 하고 막 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목사님한테, 또 다른 사람한테. 저는 그때 몰랐었는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랬구나.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몰랐다. 정말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냐? 저는 그냥 영화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것을 다 믿을 수는 없겠죠. 그것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실제적으로 테마 의식을 했을 때 토하고 고개를 막 돌리고 이런 거, 목이 돌아가고 이런 거, 그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합니다. 아유, 무섭다. 우리는 이렇게 테마의식을 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가능한가? 그럼요, 당연히 가능하죠.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악마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는다면, 물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섬세합니다. 귀신은 귀신, 악마는 악마. 이 사람들 당신은 무슨 정상적인 종교 단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신이 와서 악마가 와서 당신의 몸에 들어가서 완전히 홀리고 토를 하고 목이 돌아가고 이런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됐다면 물론 무섭지요.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전 놀랍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Things, 이렇게 테마의식을 했을 때 테마의식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 때 저는 상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특출한 이런 일들, 물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생소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또 많이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불친 설치를 하면서 우리의 업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깨끗하게 합니다. 불치를 했을 때 두 번째 날 제가 설사를 하고 막 토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거 아주 전형적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특히 토할 것 같고 설사하는 것, 몸이 그 독을 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자주 화장실을 갑니다. 그것이 과정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저는 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식으로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빠른 방법. 그 독의 그 거친 것을
토하면서 아니면 또 화장실을 가면서 그것을 비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독을 몸에서 해독하는 그런 방법이고 그게 이제 거친 방법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피부에서 이제 피부병이 나는 것 그것도 또한 일반적인 해독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로 인해서 독이 없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것이 몸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피부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화기관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안으로서 빠져나지를 못하면 그러면 이게 피부로 나옵니다. 그래서 피부에 이렇게 뭐 피부병이 나고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발진이 돋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런 수행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잘 돌봐줄 수 있게끔 감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이 스님 오신 분 처음에 오셨을 때 이분이 건강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약하셨습니다. 몸이. 그리고 이렇게 병이 자주 생기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님? 자주 병이 나시죠? 뭐 감기며 독감이며 이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육체적인 그 만듦이 병이 많이 나는 그런 몸입니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군요. Master, at some point I didn't have any flu or cold. I no longer suffer from that, but it's more like my problem is I feel really weak. And for example, my knee hurts, but I understand that only thing I could do is I need to endure this pain. But I have a question, actually. I have a tiny little temple in an office area. While I was doing chanchi here, a lot of people passed away. So what I could do is I brought rebirth, I brought plaques. And I heard, while I'm sitting here, I also heard the followers, some people had a stroke, they had a surgery. And yesterday another person said, found a cancer in his intestine, so he had a surgery. So what I could do is just brought the medicine master Buddha plaques with me. I just pray for them,
But that's all I could do here. I'm not really doing anything here except that. Yeah. 네. Anyway. 어쨌든 간에 좋은 거예요. 그런 증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 병의 증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분의 삼매력이, 성장력이 올라갔습니다. 단식을 했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면 건강이 더 건강해졌다. 이렇게 단식을 하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몸이 더 건강해졌다. 불칠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선칠이 도움이 된 것입니다. 아주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질문 금산사 금림사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다른 볼륨을 더 크게 하라. 안 들린다. 저는 밤에 명상을 합니다. 어제 저녁에 11시쯤에 한 11시 10분 전에 뭐 전문가들과 함께 다 나갔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연극을 보고 2층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집에 왔는데 제가 명상을 하면서 결과부자를 한 후 한 10분이나 20분 후에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명상을 하고 있는데 밤중에 그 낮에 그 연극을 보러 가면서 2층으로 올라갔을 때 거기에 어떤 나이 먹은 남자, 이도 없습니다. 이빨이 다 빠졌고 문을 입을 확 열고 또 거기에 또 나이 먹은 그런 아줌마 할머니들도 또 있었습니다. 미친 사람 클럽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이런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보지 않았는데 집에 와가지고 명상을 하다가 봤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너 보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다. 너가 보는 비전을 우리가 그것을 물어보진 않겠다. 이게 뭐 진짠가 아닌지. 여러분들이 명상을 했을 때 여러분 언제 배울 것입니까? 이런 비전이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에게 그냥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뿐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다행히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해몽하는 것을. 특히 나이 드신 분, 뭐 이가 하나도 없고 뭐 흰색 회색 머리였다. 왜 상관을 합니까? 그런 걸 봤다면. 보산사. 잘 모르겠는데 월스님하고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월스님을 만난 것은 몇 년 전이었는데 동부에서 만났습니다. 지금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오시는 게 이 월스님이 계시는 곳을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어느 절에 갈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월스님이 감당하기엔 굉장히 많은 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월스님께 이런 상황을 어떤 월스님의 그 절이 어떤 동네에 있는지 거기에 있는 한국 그 커뮤니티에 많은 사람이 있으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49제 이 모든 것 월스님과 얘기했을 때 항상 진정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절함으로 인해 이 월스님의 몸은 병에서 좀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프셨을 때 굉장히 위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프게 되면. 왜냐면 지금 이렇게 몸이 아주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것. 많은 스님이 굉장히 피곤해지고 몸이 안 좋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스님께서 아프시게 된다면 너무 심각한 병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죠. 우리는 뭐 왕생이며 이런 걸로 도와줍니다. 그렇게 스님들께서 이렇게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데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면 특히 돌아가신 분 당신은 많은 문제를 달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스님들 사람들을 도와주죠. 특히 병에 걸린 사람들 아팠을 때 이런 스님들이 경전을 외우든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을 때 그것을 간섭한다고 부릅니다. 특히 스님들 이렇게 전문적인 일을 하실 때 우리는 돌아가신 분 특히 장례식이며 이런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좋은 불교 그 예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전을 외우고 염불을 하고 그리고 묘지에 가서 예불을 하고 장례식에서 그렇게 하는 것 이런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장례식이나 묘지에 가면 이런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에게 안전하지 않는 그런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험한 그런 일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스님들께서 이런 뭐 장례식 예배를 하고 이런 분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절에 와서 또 아픈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오고 그러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면 무엇인가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특히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편하게 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닙니까? 특히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하죠. 그들의 특히 병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도와주고 있을 때 그 뜻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의 그 병에서 오는 그 압박감을 당신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우리가 문제에 빠지게끔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을 도와주고 있을 때 불행하게도 스님들은 이런 것을 잘 모르겁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그런 훈련을 받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적으로 어떤 이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십니다. 그런 지식이 부족합니다. 유튜브에서 또 질문이 있군요. 고델리가 물어봤습니다. 마스터, 제가 발진을 했는데 제가 단식을 한 후에 그 옛날에 발진했던 게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더 낮았다는 거냐 아니면 보기에 좋다는 얘기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농담이다. 더 낮았다고 하는구나. 이 발진한 것. 이 코넬리아가 절에 왔을 때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발진이 훨씬 더 나아졌다는 것, 그 뜻이 더 나아진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 더 많이 해라. 그래서 없어질 때까지 더 많이 해라, 코넬리아야. 그렇기 때문에 너가 명상을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것이다. 활동적으로 치유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단식을 했을 때 굉장히 아픕니다. 특히 굉장히 배고플 때 굉장히 목마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한 그런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감독하고 볼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큰 문제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세요? 질문이 있었나요? 그 안에?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내가 너한테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들이 내가 너의 장례식을 하고 싶다면, 그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너가 내가 죽기 전에 먼저 죽어야 되는 것이다. 내가 그게 답이다. 빨리 죽어라. 괜찮은가 봐요. 이 고인이 마스터가 장례식을 해주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마스터가 그럼 빨리 죽어라. 그래, 내가 약속을 한다. 또 다른 사람 손을 드십시오. 그래서 마이크를 드릴 수 있게끔요.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이크 사느라고 돈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단식을 했습니다. 23시간 동안. 그 후에 설사를 했습니다. 23시간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설사를 했다고? 너는 불자 아니지 않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이다. 불자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를 했답니다. 질문 있었냐? 그 더 이상 너는 단식을 하지 않을 것이냐? 여기 질문이 무엇이냐면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단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음식만 생각했습니다. 몇 초 동안 좀 편안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몇 초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음식이 먹고 싶고 피곤하고 배고팠습니다. 그래, 비불자들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불자들은 그것보다 적은 문제가 일어난다. 통제하세요. 이 사람이 우리를 올 수 있게끔 지금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사, 그거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것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것이에요. 저는 단식을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독이 지금 안에서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23시간 안에 나온 것이죠. 독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나오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머리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조는 것. 조는 것으로 들어갑니다. 아이, 농담이에요. 독은 어디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몸에 들어가 있고 그것이 몸에 좋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스님들 장례식을 하든지 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아플 때 그 병을 위해서 이렇게 뭐 염불을 한다든지 그것은 몸에서 무엇인가를 느낀다 그런 것은 경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했을 때 거기서 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반면에 그런 식으로 단식을 하면 좀 다릅니다. 자기 자신을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단식을 하겠습니다. 그저 그 간단한 그 이유가 당신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편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아주 좋은 일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그 평온함을 느꼈을 때 이 과정에서 당신이 이것만 가질 것입니다. 몇 초 만에 그 편안한 감, 그렇지만 그 나머지 모든 시간은 다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그게 디자인입니다. 그렇게 고문을 당하는 것이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은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신의 부인과 싸울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하게 만듭니다. 말하자면 당신을 괴롭히거나 당신의 여자친구가 괴롭히거나 기분이 좋지 않게 할 때 이거는 내가 단식했을 때보다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그만큼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불편함, 이 도전, 당신의 그 정신을 영을 더 단단하게 합니다. 강하게 합니다. 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지요? 이 영을 단단하게 하면서 당신의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다시 하겠습니다. 비불자들, 당신 같은 사람 그렇게 천천히 합니다. 다음에는 23시간, 다음엔 48시간, 천천히 조금씩 올라갑니다. 아기가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Days, 지난번 3일 동안 단식을 했습니다. 비슷했던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23시간 한 것과 시간이 다르다. 그 평안한 그 느낌, 그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 몇 초 동안의 그 느낌, 그게 당신에게 주는 상입니다. 대가입니다. 굉장히 놀랍고 당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몇 초 동안의 그 평온함 당신에게 큰 혜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이상은 당신은 카톨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당신하고 상관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뭘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 유튜브에서 또 할 말이 있군요. 춘하고 에밀리가 얘기했습니다.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것, 변비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 단식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바로 변비였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싶구나. 나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So, was the case with the cat? So, you were here. Well, you caught the cat. Cat. 캐톨릭 사람. 여기서 이 여자분이 캣하고 캐톨릭 할 때 캣하고 캐트 CAT 헷갈렸습니다. 금요일 여기서 법문을 들었고 그리고 단식을 하고 있었는데 코를 마구 골았습니다. 아침에 제가 픽업을 했는데 그리고 또 샤워를 했습니다. 제 재미있는 얘기가 뭐냐면 밤 한밤중에 이렇게 단식을 했는데 여기서 코를 건다고 누가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비평을 했습니다. 누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이 캐톨릭 제 남자친구를 픽업했을 때 이 제 남자친구의 에너지가 굉장히 좋았고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저의 질문이 있다면 지난번에는 3일 단식을 했을 때 저는 아무런 그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째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의 얼굴을 보고 남자친구가 아니야 아니야 이랬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변비 얘기하는 것. 제가 처음 단식을 했을 때 제가 차가운 물을 마셨습니다. 그것이 제 소화기관을 완전히 얼려버렸습니다. 네, 차가운 물 마시면 잡수시면 안 돼요. 따뜻한 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을 마실 때 아무리 덥더라도 차가운 물을 드시지 마세요. 미지근한 그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쇼크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한테는. 우리 얘기를 안 해줬군요. 어떡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 주로 여기서 이제 보통 경험에서 오는 그런 것인데 여러분들이 약할 때 특히 몸이 안 좋을 때 차가운 물을 마시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시스템에게 쇼크가 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정상적인데 뭐 콕을 마시든지 뭐 이런 거 마시는 거 괜찮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마시지는 않겠지만 특히 여러분들이 굉장히 약할 때 육체적으로 약했을 때 차가운 음식을 차가운 물을 들지 마십시오. 특히 뭐 단식이라든지 했을 때 차가운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이 몸에서 그 차가운 물을 마시면 몸에서 그 차가운 물을 따뜻하게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몸에서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차가운 물은 보편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이렇게 더운 날은 난 상관없다. 난 차가운 물을 마시겠다. 박사님, 제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더운 날은 차가운 물을 마시겠습니다. 차가운 물을 마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 열적인 쇼크가 옵니다. 몸이 차가운 물이 몸에 들어오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것을 열적인 쇼크가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저의 뭐 심장이며 뭐 다른 기관에 영향을 주는 것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카고 사람 얘기해 보세요.
이분이 뭐 단식에 대해서 얘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뭐가 없어졌다고? 5일째 뭐가 없어졌냐? 발진이 없어졌습니다. 시카고 액센트를 들어가서 발진을 얘기를 했는데 마스터가 그걸 가지고 놀았습니다. 나는 너를 발진이 다시 올 건지 안 올지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단은 없어졌는데 또 다시 돌아올까 봐. 아, 전체적으로 더 괜찮다면 왜 불평을 하느냐? 제가 왜 계속 단식을 해야 됩니까? 더 기분이 나빠지기 위해서이다. 단식하는 중에 하나는 당신을 약하게 하면서 기분을 나쁘게 하면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 포기하려는 마음과 싸우는 것입니다. 마스터, I've been drinking cold water for 4 to 5 days. I thought that helps me with my nausea, but from tomorrow I will stop drinking cold water. 네. 아침에 일어나 새벽에 일어났는데 다니엘이 제 바로 앞에서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저는 코 고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People said Daniel snore overnight, but in the morning when I woke up, he was right in front of me, but I haven't heard his snoring all night. You heard him snoring all night? I have not heard his snoring all night. She didn't. He was sleeping all night. 그 뜻이 너가 하루 밤 내내 잤다는 뜻 아니냐? 비불자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 Yeah. Okay. So now she's coming to his rescue. 아, 여기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주미 씨가. 그나저나 누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크리스천이고 카톨릭이랍니다. 크리스천이고 카톨릭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이게 진실인가요? 여기서 이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구나. 고맙습니다, 마스터. 제가 질문이 있는데 여기서 간섭하는 것에 질문이 있습니다. 일요일 날 아버지께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주무신 곳에 저도 가서 같은 장소에서 누웠는데 아버지의 몸이 안 좋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사 여렙을 주를 읊었습니다. 모였습니다. 이게 간섭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할 선정력이 없고 수행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문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는 전문자들에게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제자 중에서도 몇 명만 제가 골라서 그렇게 간섭할 수 있게끔 제가 훈련을 시킵니다. 생각을 하는데 베트남 스님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아시고 주역도 아시고 경전도 읽고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좋아질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굉장히 아팠습니다. 굉장히 아프게 됐습니다. 결국 그 끝이 안 좋았습니다. 이 스님은. 또 다른 질문이 있었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제가 단식을 했을 때 그 미스꺼웠습니다. 토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누가 레몬을 냄새를 맡으면 뭐 큰 레몬도 있고 작은 레몬도 있는데 조그만 레몬 잘 익은 거를 냄새를 맡으면 바로 울렁거리는 그런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막 토할 것 같은데 그때마다 이 레몬 냄새를 맡고 괜찮았습니다. 아 여기 저기 저분 이 주미에게 주미 씨에게 작은 레몬을 주십시오. 제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주미 씨에게 이것을 줘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속이는 것입니까? 그래 속이는 것이다. 너는 언제 뵐 거니? 마이크 내려놔라. 이게 레몬을 냄새 맡는 게 부정행위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터께서 너는 언제 뵐 거냐? 아 이제 또 노수님께서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시는군요. 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다. 아주 좋은 경험이다. 통역하세요. 많은 질문이며 하고 싶은 말씀이 있군요, 오늘. 여기서 이렇게 뭐 토할 것 같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단식을 했을 때 제가 경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 우리는 한 컵에 물만 먹어야 되는데 조금씩 물을 넘깁니다. 뭐 숟가락이든지 뭐든지 가끔가다 뭐 숟가락을 이용해서 먹든지 조금씩 먹습니다. 한꺼번에 그냥 다 마시면 몸이 이것을 핸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을 마실 때 조금씩 마시는 게 그러면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27일 동안 한꺼번에 마시지 말고 조금씩 마시세요. 물을. 마스터 집에 있는 그런 제르바웨나라는 그런 민트가 있습니다. 이게 물을 맑게 하고 이 허브를 넣으면 물이 냄새가 나지 않고 물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용하는데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민트 허브를 그 위가 아플 때 썼습니다. 그리고 소화에도 또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특히 토할 것 같을 때 미식거렸을 때 그때도 이 민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또 부정행위입니까? 부정행위다. 그러니 그 민트를 고인한테 주고 고인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봐라. 그러면 그게 너의 문제가 아니다. 더 이상 고인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는 도와주고 싶지 않다. Okay, anyone else? JMT has a question. 보산사. Just for your information, in Colombia, you say yerba buena, it could be marijuana, so you should be careful. Okay, so I'll say that you have. 여기서 말하는 이 허브가 마리화나랑 비슷하고 합니다. 대마초랑. 그렇지 않습니다. 멕시코에서 뭐
그러니까 현안 선생님이 이게 대마초라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멕시코에서는 이게 대마초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민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마초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민트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터께서 아나야 아나야 아나야. 여러분 좀 더 심각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 이렇게 부정 얘기 말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Jeva Vana가 더 설사를 하게 만듭니다. Master, that short period of peace, 그 짧은 몇 초 동안의 그 평안함 데니엘이 그 느꼈다는 거 그것이 선정이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 Okay. All right. 네. For the cat. 캐톨릭 사람. Because he's here, so let me use. 여기에 있으니까 이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그 법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수행을 하는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온라인에 있는 사람들,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 듣지 마세요.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를 계속 따라서 오고 이런 뭐 단식을 하고 시도해보고 싶으니까 데니엘아 이게 굉장히 도전적이라는 것을 안다. 이런 과정이 도전이다. 인내를 하는 것, 이 불편함을 인내하는 것, 이 괴로움을 인내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특히 이렇게 단식하는 이 방법, 그렇게 인내를 할 수 있으면 너의 영에도 좋고 너의 마음에도 좋고 너의 몸에도 좋은 것이다. 굉장히 좋은 것이다. 여러분의 그 의지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나는 권장합니다. 다시 시도를 해보고 다시 직면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과정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그때 포기하지 마세요. 기절하면 그냥 기절하십시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주 중요한 훈련의 부분입니다. 만약 거기서 포기를 한다면 당신은 절대 이것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굉장히 방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면하는 것, 여러분들의 그 한계를 직면하는데도 자기 자신을 듣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 훈련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 Okay. As far as vomiting and 여기 뭐 토하고 울렁거리고 뭐 이런 것. My preference is 저의 그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레몬을 냄새 맡는다. 뭐 대마초를 냄새를 맡는다든지. No 울른다든지 토하면 그냥 토하세요.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쓰레기통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당신에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이냐면 무슨 여러분들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지켜보고 외부에서 아무 도움이 없이 아스피린도 안 먹고 뭐 코카콜라 펩시 뭐 이런 것도 마시지 않고 서양 사람들이 단식을 했을 때 그 서양 의사들은 뭐 스위스랜드나 뭐 유럽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특히 러시아 사람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단식을 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단식 스타일은 다릅니다. 왜냐면 우리는 완전히 여러분들이 당을 완전히 없애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직접적으로 디자인한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굉장히 적은데 이런 과정에서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이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 exercise, 영 운동 굉장히 유용합니다. 굉장히 혜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이 단식을 모릅니다. 이 기술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하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불쌍한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토하면 좋은 것입니다. 제 카펫에다가 토는 하지 마세요. 다른 데는 다 토해도 됩니다. 토고 난 후에 여러분의 몸은 깨끗해지고 더 이상 토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입니다. 더 이상 자고 싶지 않다. 그것도 정상적입니다. 더 이상 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졸지 않는 것은 잠을 자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좋은 그런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각각의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잤는데 나는 이렇게 돼지처럼 잠을 많이 자는가? 나는 그렇게 대니엘처럼 이렇게 코르거나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또 다른 사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렇게 질문을 하고 기여를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부터 배우는 거고 우리의 경험을 나누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답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주 자유롭게 질문을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